여호수아 21장 그때에 레이 사람의 족장들이 제사장 엘르하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 족장들에게 나아와 가나안 땅 실로에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사 우리가 거주할 성읍들과 우리 가축을 위해 그목초지들을 우리에게 주라 하셨나이다 하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자기의 기업에서 이 성읍들과 그목초지들을레이 사람에게 주니라 그앗 가족을 위하여 제비를 뽑았는데, 레이 사람 중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유다지파와 시무원지파와 베냐민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대로 열세상업을 받았고, 그아 자손들 중에 남은 자는 에브라임지파의 가족과 단지파와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 뽑은대로 열상업을 받았으며, 게루손 자손들은 이사갈지파의 가족들과 아셀지파와 납달리지파와 파산에 있는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제비법은 대로 열세 성업을 받았더라. 무라리 자손들은 그 가족대로 루우벤 지파와 갓 지파와 스블론 지파 중에서 열두 성업을 받았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제비뽑아 레위 사람에게 준 성업들과 그 목초지들이 이러하니라. 유다 자손의 지파와 시온 자손의 지파 중에서는 이 아래에 기명한 성업들을 주었는데 레위 자손 중그핫 가족들에 속한 아론 자손이 첫째로 재위 뽑혔으므로 아낙의 아버지 아르바의 성읍 유다 산지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그 주위의 목초지를 그들에게 주었고 그 성읍의 밭과 그 촌락들은 여분네의 아들 갈렙에게 주어 소유가 되게 하였더라 제사장 아론의 자손에게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헤브론과 그 목초지이요 또림나와그 목초지와 야딜과 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그 목초지와, 에스드모아와 그 목초지와. 언론과그 목초지와 드빌과 그 목초지와 아인과 그 목초지와 유타와 그 목초지와 베세메스와 그 목초지이니 이두 지파에서 아홉 성읍을 냈고, 또 베냐민 지파 중에서는 기부온과 그 목초지와 개바와 그 목초지와 아나돗과그 목초지와 알몬과 그 목초지 곧네 성읍을 냈으니, 제사장 아론 자손의 성읍은 모두 열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이었더라. 레위 사람인 그아 자손 중에 남은 자들의 가족들, 곧그아 자손에게는 제비뽑아 에브라임 지파 중에서 그 성읍들을 주었으니, 곧 살인자의 도피성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그 목초지이요. 또 게셀과 그 목초지와 깁사임과 그 목초지와 베토론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또 단지파 중에서 준 것은 엘드게와 그 목초지와 기쁘돈과 그 목초지와 아얄론과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인이 네 성읍이요 또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준 것은 다안낙과그 목초지와 가드림몬과 그 목초지인이 두 성읍이라 그하자손의 남은 가족들을 위한 성읍들은 모두 열 성읍과 그 목초지들 이었더라 레위 가족의 게르손 자손에게는 문하세 반지파 중에서 살인자의 도피성 바산 골란과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부에스드라와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두 성읍이요. 이사갈 지파 중에서는 기시온과 그 목초지와 다브랏과 그 목초지와 야르못과 그 목초지와 앤 간님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내 성읍이요 아셀 지파 중에서는 미사월과 그 목초지와 압돈과 그 목초지와 헬갓과 그 목초지와 르홉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내 성읍이요 납달리 지파 중에서는 살인자의 도피성 갈릴리 게데스와 그 목초지를 주었고 또 한못 돌과 그 목초지와 가르단과 그 목초지를 주었으니 세 성읍이라. 게르손 사람이 그 가족대로 받은 성읍은 모두 열세 성읍과 그 목초지들 이었더라그 남은 레이 사람 무라리 자손의 가족들에게 준 것은 스불론 지파 중에서 용느암과 그 목초지와 가르다와 그 목초지와 딤나와 그 목초지와 나할랄과 그 목초지이니 네 성읍이요. 르우벤 지파 중에서 준 것은 베셀과 그 목초지와 야하스와 그 목초지와 그대못과 그 목초지와 무박과 그 목초지이니 인내성업이요 네 같이 파 중에서 준 것은 살인자의 도피성 길라드 라못과 그 목초지이요. 도 마하나임과 그 목초지와 헤스본과 그 목초지와 야셀과 그목초지인이 모두 내성업이라 네 이는 레위 사, 가족의 남은 자곧 무라리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성업이니 그들이 제비 뽑아 얻은 성업이 열두 성업이었더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자손의 기업 중에서 받은 성읍은 모두 마흔여덟 성읍이요 또그 목초지들이라. 이각 성읍의 주위에 목초지가 있었고 모든 성읍이 다 그러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사 주리라 하신 온 땅을 이와 같이 이스라엘에게 다 주셨으므로 그들이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에 거주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주위에 안식을 주셨을 때그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하셨으므로. 그들의 모든 원수들 중에 그들과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의 모든 원수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주셨음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육수에게 말씀하신 선한 말씀이 하나도 남음이 없이 다 응하였더라.